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스킹 테이프를 다 붙여놨고요. 동그랗게 타원으로 좀 뚫었어요. 네, 그렇게 뚫어놓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따뜻한 여름 풍경을 그릴 거고요. 오늘은 좀 심플하고 간단한 그림을 그리려고 6호 사이즈 좀 작은 캔버스예요. 여러분도 오늘은 좀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일단 리퀴드 화이트를 얇게 다 펴 발랐고요. 오늘은 크림슨부터 시작을 할게요. 크림슨을 아주 살짝 조금만,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고요. 조금만 묻히셔서 하늘에 작은 X자를 그리시면 돼요. 살짝 노을지는 풍경을 그릴 거니까요. 너무 빨갛게 나지 마시고, 하늘이 부딪힌 것 같아져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그리고 아래 물이 비친 부분에도 이 부분에는 물에도 살짝 붙이겠죠? 네, 다음에 그곳에다가 델로블루를 조금 묻히셔서 크림슨과 델로블루, 크림슨은 좀 강한 색이에요. 델로블루가 강하니까요. 델로블루는 조금만 라벤더색이 만들 거예요. 약간 보라색. 이렇게 조금만 묻히셔서 없는 데다가 다 떨구시고요. 가성자리 부분에 작은 X자를 밖에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새로 건물이 하나 들어와서 건물 공사하느라고 좀 시끄럽네요. 무당탕 소리가 조금씩 들리죠. 그래도 밖에서 안쪽으로 이게 거칠게 묻는 건 리퀴드 화이트가 덜 발려서 그래요. 리퀴드 화이트를 너무 많이 바르면 물감이 밀리고요. 리퀴드 화이트를 너무 적게 바르면 부드럽게 잘 안 펴져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다시 수정을 해줄 거니까요. 자, 됐어요.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깨끗한 붓으로요. 하늘부터 작은 X자를 그리시면서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부드럽게 잘 안 풀리면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씩 붓에다 묻히셔서 리퀴드 화이트를 묻히셔서 풀으시면 부드럽게 풀려요. 자로 하늘 먼저 작은 X자를 이렇게 그리시고 밑에 물 부분도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깨끗하게 잘 안 풀리면 좀 거친 느낌 나면 리퀴드 화이트를 주셔서 이렇게 하늘과 바다를 그렸고요. 이제 구름을 그려볼까요? 캔버스에다가 흰색을 살짝 묻히셔서 코너에다 묻히셔서 작은 원을 붓 끝으로요. 작은 원을 그리시는 거예요. 푹푹푹푹 찍으시면서 작은 원을 푹푹푹푹 작은 원을 계속 그리시면서 반대쪽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작은 원을 그리셔야 되시네. 여기 이쪽에다가요. 흰색 물감을 계속 묻혀가면서 아래쪽까지 충분하게 저쪽에도 작은 원을 그리시면 돼요. 예, 쉬워요. 작은 원을 그리시면서
옆에 있는 구름일수록 하얀색을 좀 많이 올리시면 좋은 공간이 생겨요. 앞에 있는 구름은 흰색을 좀 많이 넣으셔서 자, 이렇게 붓을 살짝살짝 돌리시면 돼요. 네, 여기에는 작은 구름 하나 그려볼까요? 네, 쿡쿡쿡쿡 찍으시면서 원을 그리시면 돼요. 네, 좀 작은 걸로. 네, 좋아요. 다시 1인치 붓으로 아래쪽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네, 아랫부분을 풀어주셔야 돼. 아랫부분을 동글동글하게 돌리시면서 풀어주시고요. 제일 위에는 흰색은 건들지 마시고 아랫부분만 C자로 살짝살짝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원을 살짝살짝 큰 원을 그리시고요. 힘을 빼시고 살짝 좌우로 끝을 잡고요. 힘을 살짝 빼시고 좌우로 이렇게 밀으셔서 구름을 그리시고요. 여러 번 밀리면 밀릴수록 구름이 흐려져요. 너무 진하다 하시면 여러 번 밀리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제는 머리 언덕을 좀 그려볼 거예요. 캔버스로 할 거고요. 머리 언덕에 델로블루랑 이거 다섯 가지 섞은 색, 델로블루랑 크림슨, 벤다이크, 그리고 블랙, 색그린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섞은 거예요. 이거 섞은 색깔에다가 흰색도 조금 멀리는 언덕을 그릴 거니까요. 흰색도 살짝 섞으셔서 좀 흐린색으로, 네, 머리 있을수록 흐려지는 게 좋아요. 흐린색으로 살짝 주셔서 이 부분에 머리 언덕을 펜붓으로요 쭉 그면서 그리시면 돼요. 쭉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반듯하게 말고요. 살짝 울퉁불퉁하게 울퉁불퉁하게 그리시면서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면을 채우신다 생각하시면서 네, 너무 얇게 말고요. 면을 채운다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다음에 다시 깨끗한 붓으로 아랫부분을 여기 산 할 때도 아랫부분 이렇게 풀어주죠. 네, 아랫부분을 살짝살짝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밑에 부분을 살짝 뭉개주시면 돼요. 제일 위에는 건들지 마시고 네, 좋아요. 네, 다음 조금 더 진하게 좀 더 진한 색을 좀 더 타셔서 블랙도 조금 더 진하게 하려는 거예요. 앞에 쪽에 하나 더 면을 좀 채우시고요. 네, 다음에 다시 또 1인치 붓으로 밑에 부분은 안개 낀 것처럼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안개가 있는 걸로만 해서 먼 공간이 살아나죠.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좀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조금 듣기 거북하셔도 제가 빨리 감기가 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았어요. 네, 됐어요. 이렇게 밑에 안개 처리해 주시고
네, 다음에 앞에 언덕을 좀 찍어볼까요? 진한색으로 그 진한 나무 기본색 만든 거 아까 이 다섯 가지 섞은 색깔 아시죠? 네, 그 다섯 가지 섞은 거예요. 살짝살짝 두들기셔서 요 부분에 언덕을 찍어줄 거예요. 콕콕콕콕콕콕콕콕 언덕도 너무 반듯하지 않게요. 콕콕콕콕콕콕 네, 두들기시면서 물감도 두들겨서 묻혀서 캔버스에 두들기시면서 두들기면 돼요. 네, 칠했을 때도 두들기시고 조금 더 밑에까지 네, 그렇게 칠하시고 밑에 남아있는 네, 지저분한 색깔들을 밑으로 살짝살짝 끌어내리셔서 물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네, 됐어요. 그다음에 깨끗한 붓으로 똑같이 물에 비친 부분 쓸어내리시고 옆으로 살짝 네, 어때요? 그냥 쓸어내리는 것만으로 물 그림자가 생겼어요. 어때요? 쉽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를 조금 넣어볼게요. 깨끗한 붓에다가 색그린을 조금 묻히시고 옐로우랑 우리 전에 쓰던 색이에요. 옐로우랑 색그린이랑 네, 살짝 묻히셔서 살짝살짝 두들기셔서 어두운 색 위에다가 살짝 콕콕콕콕콕 찍으시면 이렇게 언덕이 찍혀요. 그렇죠? 또 묻히셔서 자꾸자꾸 묻히셔서 한 번에 너무 길게 그리시는 것보다 짧게 짧게 여러 번 그리시는 게 좋아요. 물감도 자꾸자꾸 묻히셔서 자 두들겨서 윗부분에 살짝 넣으시고 아래쪽에 살짝살짝 두들기셔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옐로우 오크도 조금 쓰시고요. 옐로우와 옐로우 오크도 조금 한 단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층을 이렇게 층을 주시면 언덕이 여러 개가 생겨요. 자, 이 부분에도 언덕이 하나만 있어도 안 이쁘잖아요. 그 언덕은 몇 개를 두세 개를 겹쳐서 하이라이트를 살짝살짝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짝살짝 두들긴다는 느낌으로 예,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물에 비친 부분도 살짝 색깔을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다시 깨끗한 붓으로 옆으로 살짝 쓸어주시고 이제 나이프로 물라인을 넣어줄 거예요. 나이프로 리퀴드 화이트를 조금 쫙 피셔서요. 납작하게 피세요. 납작하게 피셔서 연두색도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노란색 물에 비치는 색이니까 너무 하얀면 안 이뻐요. 그래서 직각으로 세우시고 전체를 대고요. 옆으로 쭉 빼면 아주 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조금씩 묻히셔서 네, 살짝살짝 좌우로 흔들어주면 물결이 더 이쁘게 나와요. 이쪽에도 네, 앞에도 살짝 물결이 그렇죠? 앞으로도 물결이 살짝살짝 있으면 이쁘겠죠? 이뻐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에버그린 나무도 하나 그려볼까요? 진한 색을 묻히셔서 햄붓에 언덕이 너무 심심하죠? 여기에 나무도 몇 그루 그려볼게요. 지그재그로 좌우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물감을 많이 묻히시는 게 좋아요. 몇 개를 그릴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네, 조금 더 큰 나무를 그려볼까요? 저는 한 다섯, 한 여섯, 일곱 개 정도 그려볼까요? 네. 이 부분에도 조금 더 큰 나무예요.
옆에 좀 더 작은 나무 하나 더 그려보고요. 여기에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여기는 좀 더 큰 애를 그려볼게요. 선을 먼저 끄시고 작은 점을 찍으시면서 좌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네, 언덕까지 네, 좋아요. 됐나요? 네, 이만큼만 그릴까요? 그리고요 이 부분에도 작은 나무들 살짝 손만 멀리 있는 나무에도 하이라이트를 살짝만 넣어줄게요. 조금 뻑뻑하시면 신나 조금씩 하셔서 큰 나무에만 하이라이트를 작은 나무는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작은 나무는 굳이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큰 나무를 좀 그려볼까요? 아까 그 진한 색을 1인칭에다가 많이 묻히세요. 블랙도 조금 섞으시고 두드리셔서 이 부분에 나무를 쿡 찍으시면 돼요. 쿡쿡쿡쿡 찍으시면 되고요. 큰 나무를 쿡쿡쿡쿡쿡쿡쿡 들쑥날쑥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물감을 자꾸자꾸 묻히셔서 좀 더 넣어볼까요? 여기까지 반대편에도 반대편에는 제보다 조금 작은 걸로요. 좀 언덕을 빼볼까요? 네, 여기까지. 여기 언덕에는 덤불을 좀 넣어볼게요. 네,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묻히셔서 세로로 여기에는 덤불이 몇 개씩 있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다 덤불이에요. 덤불로 이쪽에도 덤불을 좀 넣어볼까요? 이쪽에도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대충 이제 모양이 좀 나오죠? 네, 그리시고 이제 나뭇가지도 좀 그려줄게요. 신나에다가 검정색과 벤다이크를 블랙과 벤다이크를 좀 섞으셔서 이 부분에 큰 나무를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바깥쪽으로도 나뭇가지 좀 빼시고 나뭇가지 그리는 거 정말 쉬워요. 나뭇가지를 많이 그리셔도 대부분 다 가려질 거니까요. 여기다가도 조그만 나무 하나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빈 공간 쪽으로 나뭇가지를 조금씩 빼시면 더 좋아요. 나중에 하이라이트 넣었을 때 이 부분에 나뭇가지가 보이면 이뻐요. 그리고요 나뭇가지를 살짝 밖으로도 좀 벗어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씩 삐져나와도 예쁠 것 같아. 이쪽도. 하이라이트를 아까 완전 넣었던 그 붓에다가요. 여기는 조금 단풍된 것처럼 빨간색을 좀 써볼까요? 리퀴드 화이트에다가 브라이트 레드, 리퀴드 화이트도, 리퀴드 화이트도 조금씩 쓰시고요. 네, 노란도 살짝만, 물감을 좀 많이 묻히시고요. 노란도 살짝, 살짝 두들기셔서, 아까처럼 두들기셔서 코너로, 살짝 두들겨서 코너로 콕콕콕콕 찍으셔서 기반 좀 자주 묻히세요. 자꾸 자꾸 묻히셔서 시작할 때요, 빨강 묻히셔서 레드레드로 이 부분을 좀 환하게 넣으셨으면 뒤로 갈수록 점점점 흐려지게, 아래쪽은 점점 흐려지게 넣으시고요. 이 부분이 해가 비치는 부분을 가장 밝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쵸? 해가 비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가장 밝게. 디바이트도 조금씩. 네, 이 안쪽까지 너무 환하게 넣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이렇게 넣으시고, 이쪽에도. 얘는 살짝 옐로우 오크를 조금 넣으시고요. 노랑도 살짝, 살짝 흐린 갈색을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반대쪽으로. 연두색도. 네, 색깔을 좀 다양하게 쓰시면 이뻐요. 또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게 여기까지 너무 환하게 넣지 마시고 조금 더 빨간색이 있어도 예쁘겠네요. 좋아요. 이쪽이 너무 붉은색만 있나요? 살짝 그 부분에도 연두색으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색깔을 다시 넣으시면 돼요. 너무 빨간색만 있으면 연두색을 살짝 군데군데 그렇죠? 색깔이 다양해야 좀 더 이뻐요. 좀 더 풍성해 보이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덤불은 세로로 세우셔서 색그린도 조금 살짝 세로로 묻히셔서 네, 돌리셔서 반대로 물감이 위에 묻었으니까요. 반대로 살짝 코너를 이용해서요. 살짝 찍어주시면 덤불이 이렇게 생겨요. 자, 또 묻히셔서, 리퀴드 화이트도 조금씩 또 묻히셔서. 자, 여기도 옐로우 오커도 조금 쓰시고. 갈색이 조금 찍혀도 이쁘니까요. 살짝 찍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물감을 많이 묻히셔서 살짝 찍어주세요. 네, 이 부분은 똑같이 옐로우 오크로 리퀴드 화이트 조금씩 타시고 색그린도 조금 담을까요? 이 부분부터 네. 약간 빨간 브라이트 레드도 조금 타볼까요? 이 부분은 살짝 빨강도 조금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물에 비친 부분도 살짝 네, 이 색깔이죠? 이 색깔도 물에 비친 부분에 살짝 넣으시고 네, 아래쪽으로 살짝 쓸어주시고 옆으로 네, 좋아요. 네, 이 부분에 흙도 살짝 넣어볼까요? 자, 벤다이크로 나이프로요 이 부분에 흙을 살짝 사선으로 살짝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흰색과 다크시아나를 조금만 살짝 드셔서 조금씩 위에다가 살짝 힘을 빼시고 살짝 위에다 살짝만 쓸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살살 너무 세게 말고요. 살살 좋아요. 이렇게 잘 들어갔네요. 다음에 흙도 이렇게 살짝 비치게 아랫부분에만 살짝씩 네, 옆으로 네, 물그림자 빼는 법은 쉽죠? 아래로 쓰르셔서 옆으로 쓰르시면 돼요. 다음에 다시에도 온라인을 루키드 네, 화이트와 누랑 살짝 하셔서 조금씩 이 부분에 좌우 흔드시면서 옆으로 살짝씩 온라인 넣는 것도 쉽죠? 이 앞에다 조금 더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덤불은, 라이프를 한번 긁어주셨죠? 나뭇가지를, 누리누리, V자 같은 손들을 계속 퍼주시면 돼요. 네, 하얗게 벗겨져요. 그래서, 네,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띄워볼게요. 오,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띄시고 네,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별로 안 이쁘죠? 나무를 좀 그려볼게요. 벤다이크랑 블랙을 펜붓에다가 좀 많이 묻히셔서요. 이 부분에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요. 살짝 찍으시고 아래로 쭉 끌고 내려오셔서 쭉 내려오면서 좀 세게 점점 세게 누르셔서 네, 여기 하나 옆에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쪽으로 많이 그렸겠죠? 이쪽으로 작은 나무 하나만 네, 좋아요. 여기 조금 두꺼워졌네. 괜찮아요. 이따 또 수정을 할게요. 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그리시고 하이라이트를 다크시에나와 흰색을 대충 섞으셔서 그리고 살짝 붙여서 해가 이쪽에서 비치니까 왼쪽에만 살짝씩 옆으로 살짝만 한 번씩 훑어주시면 돼요. 살짝 살짝 톡톡 붙였다가 살짝씩 빼시듯이 살짝 가지를 라인업봇에 신나게 묻히셔서 블랙과 벤다이크를 섞은 색으로요.
얇고 길게 그리시는 게 좋을까요? 나뭇가지 그리는 거요? 재밌어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리게 돼서요. 나중엔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질 때도 있어요. 적당히 그리시고 끊으셔야 돼요. 멈출 줄을 아셔야 돼요. 나뭇가지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도 멋진 그림, 아름다운 풍경의 그림을 좀 따뜻한 그림이죠?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